오령지, 다섯 마리 용한테 선택받은 조직 서클 같은 존재를 말합니다. 미니어스의 주인님들처럼 유키의 민폐진 역시 매우 사악하기로 유명하죠. 주인님들의 지갑 사정은 신경 쓰지 않고 한 달에 다양한 이벤트와 월 2회 이상의 가차로 인해 우리들의 통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대의 도로에서 수많은 듀얼로 교통정체를 만들지 않나. 성실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뒤 듀얼로 처벌을 정하자고 하지를 않나. 자신의 듀얼이 만족하지 않으면 만족할 때까지 하지 않나. 세계의 멸망을 듀얼로 결정하자고 하지를 않나. 하다하다 어른들의 사정으로 만들어진 시그너크로 인기가 많아 우승을 하지 않나. 나중에 어른들의 사정을 포함시켜 육룡의 나르샤라고 부르지 않나. 이러한 오룡지를 상징하는 피규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즈미입니다. 혹주족의 여신을 담당하고 있는 이즈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노우가든 소속인 이즈미는 트리오 소속사는 넷마 지원 브랜드 피규어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방어형 중에서 돌력형에 가까운 스펙으로 나와 한국 서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피규어입니다. 브랜드 소속 피규어들의 공통점은 모든 속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모든 속성 피규어들과 속성 콤보에 제약 없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소속입니다. 그럼 이즈미의 스킬, 패시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트 4.0, 노트 9.0에 해당하는 스킬입니다. 노트 4.0을 해금할 경우 방어 모드에서 전투 시작 시 30SP를 회복한다. 돌격 모드 진입 시 30SP를 회복하는 능력이 추가됩니다. 노트 9.0을 해금할 경우 방어 모드에서 필살기 시전 시 자신이 위치한 가로 열 아군에서 보호막을 부여하고 돌격 모드에서 필살기 치명타 발동 시 추가 보호막을 획득하는 능력이 추가됩니다. 노트 1.0, 노트 5.0, 노트 8.0에 해당하는 패시브입니다. 노트 5.0을 해금할 경우 방어 모드에서 보호막이 없을 경우 SP 회복 속도가 증가하고 돌격 모드에서 강타 시 2초 동안 적에게 에어본 상태를 부여하여 피해는 보호막에 비례하는 능력이 추가됩니다. 노트 8.0을 해금할 경우 방어 모드에서 보호막이 없을 경우 자신이 매초마다 회복하는 HP가 40% 증가한다. 돌격 모드 진입 시 공격 속도가 8초 동안 100% 증가하는 능력이 추가됩니다. 이즈미의 귀속은 전용 귀속을 가진 피규어입니다. 그럼 귀속부터 알아보고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노트 3.0, 노트 6.0, 노트 10.0에 해당하는 귀속입니다. 노트 6.0을 해금할 경우 자신의 공격이 5% 증가하고 치명타율이 10% 증가한다. 모드 전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능력이 추가됩니다. 노트 10.0을 해금할 경우 방어 모드에서 보호막이 없을 경우 자신이 매초마다 회복하는 HP가 40% 증가한다. 돌격 모드 진입 시 공격 속도가 8초 동안 100% 증가하는 능력이 추가됩니다. 이 귀속들은 방어형 공통 귀속이 아닙니다. 이즈미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귀속입니다. 필살기 시전 시 돌격 모드로 변경이 되었을 때 우회 세트로 보호막 크기를 좀 더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있답니다. 치명타를 높게 조정해서 추가적인 보호막을 획득을 하여 지속적인 방어 역할을 부여해줘야 하는 점도 중요하답니다. 일반적으로 오이와 분노 세트를 채용해서 마카토 코이와 제갈량처럼 치명타 피해를 높게 주는 피규어를 같이 쓰는 방법도 있답니다. 배지는 영광 배지를 착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해 배지를 착용해서 좀 더 좋은 데미지를 얻는 방법도 있답니다. 배경은 전용 스킬이면 더더욱 좋답니다. 공격 및 퇴심 세트입니다. 전용 장비 기반 샘플입니다. 전용 장비 효과로 패시브 성능이 향상이 됩니다. 또한 준수한 데미지까지 넣을 수 있어서 사용감이 좋았습니다. 오해 세트를 착용할 경우에는 훌륭한 데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PVE, PVP를 통해 이즈미의 위력을 알아보겠습니다.